2022년 신년 축복성회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아침까지 5일 동안 했습니다. 첫째 날은 제단을 쌓는 사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요. 두 번째 날은 우리 무고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조카가 잡혀갔을 때 가족들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세 번째는 계산이 정확한 사람, 막벨라구를 살 때 정확한 값을 주고 사고 또 롯을 구해올 때도 많은 동맹했던 사람들한테 정확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어제는 웃으며 사는 사람, 아들을 준다 했을 때 그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엎드려서 웃었었는데 웃음거리가 아닌 정말로 웃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 또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2022년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복된 삶, 복이 되는 교회, 복이 되는 복된 교회, 복이 되는 복된 사람이 물질의 어떤 복,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복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복,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들이며 험난한 길도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고요. 또 기쁘고 어려운 일,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친구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제단을 쌓는 첫째 날처럼 일상에서도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도,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2022년이 되겠습니다.